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적십자를 통해서 북한의 수해 지역에 대한 대규모 지원 우사를 밝힌 이후에 김정은 정권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주민들의 분노가 완전히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고 있는 이 뉴스를 여러분께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압록강 수위가 최고조로 올랐던 압록강 대교, 이 압록강 대교가 완전히 잠길 정도로 엄청난 피해가 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피해면 신의주 일대는 완전히 쑥대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자강도, 만포, 중강진 뭐 이런 일대에 많은 지역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가 났기 때문에 이거는 북한 정권 단독 힘으로 이 지역을 복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 사망한 사람들 또 생존자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케어를 하려면 엄청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재앙 수준의 재난을 지금 입었습니다. 북한 정권이 뭐 이런 식으로 재난을 입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이건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인재가 포함되긴 했습니다. 하청관리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자연재해와 겹치면서 이런 엄청난 피해를 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수십 년 만에 내린 엄청난 그 폭우 때문에 발생한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도와달라고 한들 뭐 누가 뭐 뭐라 합니까? 자,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또 북한과 우리는 한 민족이고 한 형제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이 지금 홍수로 떼죽음 당하고 가옥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고 사람들이 지금 삶의 터전을 잃고 울부짖고 있는데, 자, 같은 형제가 좀 도와준다는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것들이라고 하면서 이걸 거절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지금 북한 주민들이 속속 접하고 있으면서 그 순간순간 이 사람들의 분노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이 김정은에 대한 쌍욕이 그냥 아주 막 이 쌍욕이 지금 퍼부어지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김정은의 무능, 그러니까 능력도 없는 자식이 신의주 일대, 의주 일대, 그리고 이제 그 위로 해가지고 만포 온 지역이 지금 완전히 지금 재앙 상태에 빠졌는데 보트는 한번 타고 돌면서 할 거 다 했다? 아니, 보트 그 왜 탑니까 거기서? 보트로 돌았다고 해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평양시 청년들 강제 징집해가지고 지금 이 평안북도 지역에 지금 무너진 가옥을 지금 새로 짓겠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세월에 짓니까? 이거는 완전히 진짜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알짜 거지 수령이 지금 인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말 험악한 쇼를 했는데, 자, 쇼까진 봐주겠다. 그런데 남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왜 안 받냐 이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남조선이 왜 적대국이며 왜 우리가 남조선하고 통일해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김정일 때에는 엄청난 지원을 받았는데 왜 지금 안 되는지, 북한 인민들이 도무지 지금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엄청난 재난 앞에서 도와줄 때라고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 우리 동포밖에 없는데 그들이 돕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 자, 코로나 때까지만 해도 이해했습니다. 이번에 재난은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가볍게 넘길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엄청난 재난에 지금 겹친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능력도 없는 놈이 대한민국을 거부했다? 나만은 돕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사람들이 꼭지가 도는 겁니다. 세 번째 뭐냐면 최악의 상황에서 도와줄 국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하고 지금 김정은이가 친하고 있는데 지금 전쟁 치르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을 도울 힘이 있습니까? 그리고 중국도 지금 60년 만에 전 영토적인 홍수 피해가 나가지고요. 중국 자체도 지금 케어하기가 힘듭니다. 중국의 지금 그 엄청난 대륙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가 났습니다. 북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러시아도 북한을 도와줄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유엔에다가 지금 도움을 요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대한민국이 도와주면 분양 주겠습니까? 엄청나게 그냥 식량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양을 도와주겠죠. 근데 이거를 거절하니까 북한 동포들이 완전히 지금 이 김정은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대한민국 서울에서 서울 일대가 엄청난 홍수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 김일성이가 전두환 대통령한테 도와주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안 받을 것 뻔히 알면서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끌어 못 놓으라고 북한이 허리가 혔습니다. 완전히. 근데 받아보니까 그 쌀이 먹을 수 없는 쌀이 많았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충분히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북한의 도움을 거절하기 힘들어가지고 도움을 받았지만 결국은 도움이 안 됐던 이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김정은 정권은 심리전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뻔히 안 받을 거 알면서 찔러보는, 그러니까 북한 내부를 동요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정은은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와주려 마음이 아니라 받지도 않은 것 뻔히 알면서 심리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식으로 사악하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 좋아요. 이자가 뭐 헬기 몇 개 띄워놓고 사람도 몇 명 구출했다고 하는데 헬기가 이제 뭐 구조훈련을 한 번도 안 해본 이런 헬기가 어떻게 사람을 나릅니까? 지금 행간의 보도에 따르면 이 헬기 수송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 별 도움도 안 되고 그냥 쇼행거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줄 쌀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김정은의 쇼에 이제는 북한 주민들도 신물이 날 때로 났기 때문에 그런 쇼를 100번 하는 것보다 남조선 동포들이 보내는 쌀과 현금과 물자를 받아서 우리 민생, 인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진정으로 인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상식적인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고 이 김정은이가 정치국 회의를 기차 안에서 백날 한들 사회 안전상 경질 한들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분노가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거의 구제불능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 현실을 여러분께 지금 상세하게 전달해 올렸습니다. 자,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